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새 일을 고하는 자에게 새 시대 준다고 말씀하시고 이 동방의 역사 비밀로 감추어두셨다가 때가 되매 북방에서 한 사람이 오고 해도는 데서 한 사람 와서 만나서 동방 독수리 고레스바 같은 역사를 하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서 시온산에 가야 되겠사오니 억만마귀 떠들이 진을 치고 가로막지만은 예수님같이 기록된 세대로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2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아침에 계속해서요. 7절부터 봅시다. 제목은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입니다. 칼을 갈아서 용을 잡는 거예요. 그 칼이 말씀의 칼이요. 예수님이 칼입니다. 성경대로 가야 승리를 줘요. 이 예언을 가감하면 무조건 재앙입니다. 그렇게 우리 재단 파트는 복을 못 받아요. 다 가감하겠거든요. 그래서 싸움인데요. 이 마지막 결전이요. 저쪽 편은 바수울이고 이쪽 편은 예레미야요. 이제는 수르바벨과 바벨이 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바벨이요? 아침에 손 안 든 사람이 있던데 그렇게 오이 가버렸다. 예? 손 안 들면 가요. 그럼 손 들어서 안 들으세요? 들어서? 고맙습니다. 손 들어주시니. 예? 그게 예레미야를 따라가야 돼. 오게 가시든지. 근데 유대 사람 안 따라가서요. 근데 새카만 사람 하나 따라와서. 그 이름이 누구죠? 여러분 머리 이름 좋습니다. 어떻게 남의 이름을 그렇게 알아맞습니까? 그 예레미야 살리려고요. 목숨 걸었어요. 그 왕에게 가서 시드기야에게. 그래서 사정 얘기하고 왕이 감동이 돼서 네가 가서 건져주라. 인부가 몇 명이요? 30명. 참 예레미야 겉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원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니까 선지가 된 거야. 그럼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따라하면 태어나니 선지자야. 불쌍하다. 불쌍해. 그 불쌍이 영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근우하심으로 근유 내가 그 근유를 받아싸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참 깊은 비밀입니다. 사람은 조롱받기 싫어요. 환영받고 칭찬받아야 되지. 조롱받으면 정말 속상한다고요. 근데 선지 예레미야가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조롱을 덮어씌웠어. 예? 그게 고난의 풀무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게 마귀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종을 공격해야 돼. 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게 예레미야 편은 숫자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한 명도 없어. 혼자야 혼자. 우리 재단도 중앙 재단 하나밖에 없어요. 종말은 하는 사람 다 거짓 선지자요. 대한 예수의 장로교에서 사도지 선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면 다 족보가 대한 예수 장로야. 소속이 틀려서 사도는 현재 장로교이고 선지자는 거기서 나와서 예언을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예언을. 그렇게 족보를 안 버리면요. 그 족보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인데 율법에서 나왔어요. 예?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율법이 있으면 환영받아요. 그래서 예수 만나고 나오니 연병 개수가 됐어요. 나세렛 이단 연병 개수야. 그게 왕권입니다. 바울 사도 왕권이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모르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왕권입니다. 우지도 않네. 뭐라고? 왕권. 그렇게 공격을 받아야 돼. 물어보세요. 당신들 세일 알아요? 세일 이단이요? 그 욕먹으면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별자리, 예? 별, 스타. 욕을 많이 먹어야 별이 많아요. 그 예를 들면 하소연이야. 아버지, 내가 힘이 약해서 아버지를 못 이겨서요. 내가 졌어요. 그래서 내가 욕을 먹으니까 책임지세요. 그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언제 선지자 합니까?
내가 선지자 언제 신청했어요? 아버지가 선지로 택해 보냈는데 욕먹는 거 아버지가 보상해야 되지요. 그게 다 갚아줄게, 걱정 마라. 그래서 은혜해, 신혜의 날. 이사 몇장몇 절? 61장 2절. 은혜는 회복, 길어, 신혜는 날. 짧아요. 그래서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게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우리도 욕망먹는 거야. 예? 교회 중에 최고는 세일중앙교회인데 욕을 제일 많이 먹어. 그래도 여러분 대단합니다. 욕먹고 왔으니까. 그 하나님 보상해 주겠대. 예? 따라 일을 조금 하고 왕권을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따라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하겠다고 이제 예를 들어 하나 못하겠어요. 막 두드려 펴고 샘이 빠트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겉에서는 피팍이 오고 속에는 불이 붙어서 그 속에 불을 못 이기겠어. 그 냈다 나가서 맞아 죽었지. 여러분 도로에 맞아 죽었어요. 애기 가서요. 여러분도 소련 가서 맞아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으면 편하겠어? 어떻게? 그건 총을 쏴야 되겠어? 그러면 돌로 머리를 쳐야 돼? 바울사도는 도끼로 목을 찍었다고. 도끼로. 돌기둥에 대고 머리를 딱 치니까요. 그 동태 도가리 떨리듯이 딱 떨려서. 그래서 바울의 머리통이 땅에 떨지니 펑! 하고 샘이 터졌어요. 그게 바울의 순교 샘입니다. 그거 갖다 봤지요? 갖다 봤다면 진짜 샘 봤어요? 못 봤어? 그 이름만 써놨어요? 물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이래서 봐요. 이래서 봐. 이분이 갔다 왔대. 거기 바울이 죽은 순교 노마에. 이래서 봐요. 저 구경 좀 합시다. 대신 갔다, 대표를 갔다 왔으니. 예? 이러나 봐요. 이분이 성이 임시야. 응? 그 노마에 갔다 왔다고요. 여러분 못 갔지요? 돈 없어 못 가. 그 왕복 한 5,600만 들긴데요? 못 가요. 그렇게 대표를 갔다 왔으니까. 바울이 죽은데 갔다 온 사람이 있으니까 확실하다. 확실해요? 그 바울이가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 동생이요. 자, 고린도후서 좀 봅시다. 바울 사도가 걸어간 발자취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수없이가 뭐요? 수도 없이 맞았단 말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응?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지독한 귀신 새끼들, 이 유대인이 귀신 들어가서요, 지금 WCC, KNCC 용이 들어가서요, 예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평화공의 거짓말 청각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땅에 가져간 의미요. 예? 다니엘 9장 27절에. 자, 장차 하나님 왔죠? 그게 스탈린이요. 그다음 후처표 나왔어. 그게 땅에 가져간 것들 어머니라 했어요. 육자배기 용의 새끼들이요. 그럼 다니엘 9장을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마태 몇 장에서요? 24장 15절. 뭐가 끝나면 뭘 보라? 천국권 끝나면은 다니엘서 보면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강단에 미움을 꼬르면은 그게 따구리 시시거든요. 그런데 창세 어떤 하나님 온다. 다니엘 12장에는 계급이 어떤 하나이다. 12장에는 자고 일어도 하나이다. 그 창세우나 계급이나 이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난이 안식에 오자 기도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환난을 가해내 줘야 육체가 공로를 받으니, 그 은혜는 받았지만 환난을 모르면은, 다니엘서 모르면요, 강단에 음녀가 섰는데도 설교 들어 가는 거야. 그게 평화 공조는 전부 음녀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에요 전쟁 없다 그래요. 예? 심판도 없다 그래요. 그냥 예수만 믿고 돈 많이 받치면 예수님 데려간대. 그 사기 설교요. 돈으로 구원의 결부하면 안 돼요. 돈과 예수는 별개요.
예수님은 돈을 좋아 안 해요. 그 예수님 방이 몇 칸이요? 80칸이요? 99칸이야? 한 칸도 없어. 그럼 여러분 방이 몇 칸이요? 한 칸도 없어. 왜? 여수 동생이기 때문에. 예? 그럼 여러분 현재 사는 집은 누구요? 아버지 집이야. 우리는 원초 사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세상이 소망이 안 되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요. 예수 따라간다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렇게 세상을 초월해야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바울의 1번이요. 예? 사도 대표로서. 예수 이름 때문에 엄청 매를 맞아서 막 살이 터지고요. 부상 당했어요. 보세요.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40차례. 몽둥이로 궁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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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덩이를 폈는데, 40차례 하나 감하면 39차례. 그걸 몇 번? 몇 번? 다섯 번. 세번 태창에 맞고, 태장에, 태장. 쇠를 단 줄이죠. 치면 이제 살이 막 떨죠. 또,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바다에서 일주일을 지냈어. 밤낮으로. 배 쪽알이 붙들고. 고생했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가는 것보다 어려워. 가는 것마다 대적이 막 덤벼들어.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지요? 바울이 외에는 다 거짓 사도야. 오늘 스룹바벨 외에는 종말론에 다 거짓 선지요. 왜? 본문들 안 해요. 연대도 모르고, 七旬회도 모르고, 세일도 모르고, 세일을 구하라고 해도 세일이 뭔지도 몰라. 성경 본문 해놓고는 지가 세일을 구한대. 네가 학계서 알아? 구이 살아라? 네가 정월 24일 아니냐고? 모르면서도 세일한다는 거 가짜잖아요. 응? 동방에서는 강야요, 산이요. 산이죠. 그 무슨 산이요? 계룡산이요. 예표정은 누구 이름이? 이나자요. 그거 안 하면 가짜야. 예? 의 시대는 나사렛 예수가 정통이요. 그렇게 바울이 예수 만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은 예수가 된 거요. 십자가 지로 가는 거요.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구 땜새야? 예수님 때문이야. 마귀들이 바울을 왕권 만들 역 덤벼드는 거요. 왕권 받기 힘들지요? 몸을 버려야 돼. 그래, 십장성가.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뭘로 살아? 무슨 불? 가스불이야? 말씀의 불로.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 스스로는 역사 못해요. 성령이 와서 건드려야 팍 불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여러분도 걱정 있죠? 마음에 눌리는 거. 뭐요? 동방 역사. 어떻게 5개월을 이길까? 걱정이 돼. 눌려. 마음에 눌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가 사도의 대표자로서 세계 교회를 어떻게 구원할까 거기에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진짜 동방적으로 걱정돼요? 그래서 문자 일자지 보내요? 아닌가 봐. 그딴 걱정 있는가 봐 지금. 오랜만에 봅시다. 무슨 걱정이요? 뭐 집을 못 사서 땅을 못 사서 손자가 없어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요? 구의사가 걱정이야? 어떻게 구의사가 세계를 구원할꼬?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내가 자꾸 전해야 됩니까? 지금 돈 버는 게 목적되면 안 돼요. 전도가 목적이래요, 전도가. 다시 예언하라. 비록 더디도 기다리라. 수년 내에 주의를 부흥케 해달라. 하박국서. 예? 뭐, 포도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식이라 죽어도요. 괜찮아. 여호와가 힘이야. 그러면 바울이 뭘 전합니까? 나는 예수밖에 없다 이게요.
그리고 1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따라합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하다. 뭐가 약해요? 바울이 전체가 약하다. 자, 율법에서 포로됐지요. 예수를 만났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고 반대하지요. 이거 싸우게 싸워야 되는데 정말 약하다. 근데 갈라디아 6장 보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래서 난 날마다 죽는다. 보통 사람 아니요. 여러분도 날마다 죽어야 육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꾸 눈 감겨지어 세상 사람 살아있어서 그래. 그런 걸 죽여야 된다니까. 예? 세상 사람을 죽여야 영적 사람이 승리한다고요. 자꾸 소리 뭐지요? 그 세상 놈이야. 예? 세상 사람 죽여야 된다니까. 그 바울이 예수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로마에 가서. 예? 그래 바울이 순교생이 있다고요. 그 갔다 온 증인이 있잖아요. 오늘 앉아서 멀리 갔다 왔어요. 로마까지 갔다 왔어. 그분 2600년 전에 우리 형님 대선지 예레미야 가는 길이 우리 가는 길이요. 그가 받은 예언 중에 새 언약, 새 일, 새 시대. 아, 묵시를 보고 잠을 깨니 꿈이 달았더라. 그 꿈이야. 지금 될 것을 우리 형님이 꿈을 갖다 이게 꿈을. 그래서 이 묵시, 이 예언은 앞으로 될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장 가세요. 8절. 대저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이거 판적은 안 써요. 모든 사람이 예림에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힘들지요. 환영한 사람 없어. 예? 인사도 안 해. 그래도 가야 돼. 주님 가신 길이요. 십자가 길이요.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전쟁이요. 성령이 마음속에 와서 외치라. 예루살렘 망한다. 바벨론이 잡으러 온다 하는데 사람들은 있다도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세 명에다 빠뜨리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얼마나 고통스러워. 또 바스우리가 또 형무소가 가둬놔서 하나님의 가만 둘것 같아. 바스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야내 종을 왜 가둬서 내놔. 그 내놨거든. 그렇게 예레미야에서 야 바스우라 이 미친놈아 너는 바스우리 아니야. 마골 밉사비비야. 너는 나한테 걸려서 너는 사방 두려움이 돼. 그 예레미야 건드리면 죽어요. 지금 수르바벨 건드리면 살아요. 죽어요. 어떻게 잘 알아. 수르바벨 건드리면 죽어 살아. 걸리면 죽는다. 근데 한번 걸려봤어요? 다른 건다 좋은데 그거는 좀안 됐다. 그게 뭔데? 죄 짓는 거. 아침에 교도 거리했어요. 또 일먹었지? 미가서 8장 했지? 7장이야. 그죄 짓는 게 있어서. 있어요? 누가 죄 졌어? 파수꾼이. 따라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매를 두드리 맞고 원수를 바로 가리킵니다. 자, 기억 안 나는 거면 읽어봐요. 찾아봐요. 미가서 7장. 예? 아, 성경은 현재 사건이요. 이게 이론이 아니요. 진짜 본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9절 봐요. 7장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내가 누구요? 종이요. 14만 4천 명이요. 아담도 범죄했어요. 범죄했다니까요. 이 땅에 모든 사람 다 죄인이요. 죄안 짓는 분은 한분 있어. 예수님이요. 인정하십니까? 그럼 나는 죄인 계십니다. 해봐요. 하나님, 진짜나, 가짜나, 무릎을 이렇게. 진짜입니다. 나는 진짜 죄인 계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죄짓 맡을 사람이 필요해. 죄짓 맡을 짐꾼이 필요하다고, 짐꾼이! 근데 짐꾼이 새도 아마 공짜로 쳐줘. 그런 짐꾼이 세상에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일식회만 꼭 일당 달라 그러죠, 사람들이. 파출부 들었으면 하루 얼마 달라 해. 파출부 쓰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집 파출부 온다. 한 명도 없어요? 좀 거지 들고 막 그래. 파출부 가는 사람 손, 가는 사람. 파출부 가는 사람. 집에 파출부 가요? 그건 시에서 주는 것이지. 돈 줘요? 국회 공짜잖아. 그 시에서 노인들이 불쌍하다고 돈
돌보라고 보내요. 그 우리 시에서 잘한다니까요. 근데 부자들이 사람 불러서잖아요. 이식업 가? 그래요? 안 간다고요? 돈 내놓으라 그래. 하루 얼마요? 보도 3, 4만. 한 시간에 8천 원이잖아. 법적으로. 법적으로 노동자는 한 시간에. 그 8시간 하면요. 6, 8, 48, 5만 원이 있어요. 하루 5만 원. 응? 5만 원못 받아? 일을 제대로 못 해,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책을 적어도 돈 받아가세요. 돈 필요 없다, 공짜다. 죄책 맡은 우리 구주가 지 좋은 친구가 됐어요. 이런 사실을 세상에 몰라요. 세상 사람들 죄를 압니까? 죄 없다요. 여러분도 교회 오기 전에 죄 없었죠? 그 설교 들어보니, 아이고, 이 죄인 개수냐? 바울 사도도 사울 때는 죄를 몰랐어요. 내가 무슨 죄 지었느냐,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을 자꾸 율법을 반대하니까 때려 죽이러 갔다고. 그때 주인을 만나가지고 자기를 봤어요. 내가 율법에 안 지은 죄가 없구나. 안 지은 죄가 없다. 십계명 구나 거 610살이 다 범했다. 그걸 언제 알았는데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빛을 비추니 어둠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미가서 7장의 파수꾼의 실현과 역사거든요. 제목이 똑같아요. 오늘 예레미야 20장 제목과 미가 7장의 제목이 똑같아. 뭔데요? 파수꾼의 실현과 역사요. 실현하다 보니까 죄를 졌어. 그래서 인해자도 죄를 졌어. 모세도 죄를 졌어. 예수는 죄안 졌어요. 그렇게 구약 선지나 말세 종이나 다 선악과 먹고 끌려가는 거예요. 죄를 졌어.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죄 짓죠? 죄는 뭡니까? 불법! 불법이 죄야, 요한일서. 예? 3장 보면 죄는 불법이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못 가시오? 예. 하고 싶은데 이 몸이 말안 들어. 이 목숨 몸이라니까요. 이게 때려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방망이로 쳐서 회개시켜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고맙지요? 죄인이 살길 났어요. 근데 자기 갈길 모르는 사람은 그 바보야, 또. 응? 자, 여기 분명히 미가에 준 말씀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메시아는 5장에서 평강의 통치는 베들레헴에서 나는 게 베들레헴에서 맞아요? 베들레헴에서. 몸은 천의 몸이라, 이사 7장에서. 근데 그 예수님 올때 만날 파수꾼들은 분명히 7장에 형제를 믿지 마. 이웃도 믿지 마. 마누라도 믿지 마, 마누라도. 이거 남반해요. 마누라 있죠? 믿지 마. 그 봐야 되겠어요. 자, 4절 봐요. 그들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우리 주변에 소위 지도자들이 가시밭이야.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고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여서 종들 심판, 5개월 항충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지금은 평강공정 침체지요? 연기관 항충이 오려면요. 피할 길이 없어. 막 잡아가. 죽이지 않아. 응? 5개월은 죽음도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없어요. 그런 책제하고 올 때에 살아남으려면은 방법을 알려줬어. 이렇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너희는 졸지 말고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남반에. 이건 남반에 해당돼요. 여반은 하장 안 돼. 여반은 여자니까. 여자는 남자 품이 아니라 남자를 안고 자요. 예? 도대체 남자 품이 어디요? 아, 해와가 들어갈 자리 어디요? 갈비 빼잖아. 그렇게 여자가 남자를 안아요. 남자가 여자나요. 그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나야 돼. 품에 놓은 여자가 여자지 남자 아니잖아. 예? 그렇게 입에 물을 시켜 말은 진리만 말해. 네 마누라라도. 왜? 사탄이 들어와. 아담이 마누라 누구 하와죠? 그 뱀이 들어왔죠? 그래서 안고 자니 좋긴 좋은데 선악과를 먹으래 저거 먹으래 이거 먹으래 이렇게 그 마누라 말안 들어야 되는데 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누가 책임져도 먹는 놈이 책임져야 되지. 그렇게 죽었단 말이야. 그게 알파 싸움이거든. 오늘 모든 가정들 있잖아요. 말세 종이 되려면은 이웃도 친구도 형제도 믿지 마. 오직 예수만 믿어. 오직 이 기록한 말씀 믿고 식구다로 믿지 마. 식구도 좀 섭섭하잖아. 자꾸 마누라가 뭐 공짜고 자면요, 그안 들어주면요, 신경이 나대, 신경이 나 이렇게. 예? 나는 절대 안 들어. 그러니까로 왕따야. 남남이야. 남남이요. 이 성경 그래요. 그렇게 붙여놨다니까요. 마누라 말 들으면요,
파석은 탈락이라. 그러면 마누라 듣고 같이 죽을 거요? 안 듣고 살 거요? 여자는 대답하면 안 돼. 남자분 대답해야 돼. 예? 그러면 오늘까지 마누라 말 들었죠? 안 들으면 지금 부식개 들고 나오는데 어떡하지? 앞으로는 죽으세요. 뭐 말하면 가만히 있어요. 방관이야?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야. 안 당하면 몰라. 당해봐야 알아. 예? 그 사명제는 그렇지. 사명제 없으면 괜찮아. 사명 없으면요. 마귀가 오지도 않아. 마귀는 지금 바빠요. 정치 사명 북방에 갈라네. 종교 사명 한국 갈라네. 또 에큐메 갈라네. 마귀도 바빠. 우리는 안 바쁜 건가? 우리도 바쁘지. 예? 사명자는 주인을 기뻐하기 위해서요. 밤낮으로 충성해야 돼. 주인만 기쁘시게. 주인의 말만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당신 말이야. 우리 남남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진리 외에는 하지 말라 이 말이요. 대화하되 가정 대화하되 진리만 이루기 위해서 살자. 그게 첫째 가정이야. 그런데 가정에 아들이 아비를 멸시해. 예? 아들 있어요? 멸시 받았어요? 받았지. 교회에다 나와 아들이 있어도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멸시하는 거죠. 아들 교회 나왔어요? 왜안 나와? 멸시하는 거죠. 아버지 교회는 틀렸다. 이단이다. 예? 그리고 삐쩍삐쩍 장로교 간다 또? 예? 그럼 아버지 기분 좋아. 가슴 아파. 아프지?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네가 7장을 거쳐야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가시밭집이에요. 가시밭집.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예? 아, 마태 10장 36절에 예수님도 이 말씀 설교했어요. 예수님 가정도요. 가시밭이요. 동생들이 안 믿어 예수를. 예? 찾아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응?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아니고 3장. 이 자꾸 헷갈리네요. 예? 3장이요. 13장 아니고. 3장 찾아서면요. 16절.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그 둘에게는 보아내게라. 보아내게 원어로 보아내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우레가 뭡니까? 우레가 뭐예요? 천둥 번개 치는 거야. 그렇게 야고보 요한은 형제인데 예수께서 새 이름을 줬어요. 너는 천둥 번개 치는 사명이다. 그 심판의 사명이야. 그 이름이 보아내게다. 보아내게. 베드로는 너는 반석이다. 내가 교회를 네 위에 세울 것이다. 했죠?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예수님이 맡긴 사명이 이루신 거예요. 그다음 18절에 또 안드레와 필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 사람 필요해요? 꼭 필요하지. 가룟 유다도 예수님 수제자요. 왜 이런 놈을 세웠느냐? 쓸데기서 날 팔아먹고 그래 예수가 팔려가야 스가랴 11장 이루시는 거예요. 은몇개 받았대요? 30개. 그몇개 썼어요? 하나도 못 썼어요. 그 돈까지 뭐 했어요? 나그네 공동묘지. 노숙자들 죽으면 갖다 묻어야 돼. 그래도 토기장을 받쳐 쌌다고. 토기장이 받치 비쌀까 쌀까? 싸지. 잘 받치 뭐그 농사지어 못 줘. 공동묘지면 딱 맞지. 예수님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모든 것이 보배로운 예수님이요. 팔려간 돈 가지고 땅 사서 나그네 공동묘지 하고, 예? 또 십자가 피를 쳐서 죄인을 살리고, 또 지금은 보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구름 통할 때에 남은 자 되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니까 그러나 발자취가 쫓겨났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더라. 너희들도 버림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누가요? 예수님이 30년 지나다던 집에 들어가서 근데 졸았어. 진짜 졸 거요? 저 뒤에 졸는 사람 봐. 그 졸는 사람 옆에 사람 책임져야 돼. 뚱뚱해. 졸거든. 같이 돼버려. 왜 졸아? 아이고.
일주일 기다려봤는데 반복돼서 얼마나 아까워.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왜요? 예수 만나니 병도 고쳐주지 귀신 쫓아주잖아요.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죄인들 찾아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바쁘지요? 여러분도 밥 먹을 시간에서 바빠서? 전도하기 바쁘지? 기도하기 바쁘지? 교회 가기 바쁘지? 안 바빠? 그럼 예수하고 원수관 거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오니,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면 일어나라. 미쳤다 하면 일어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6절에요.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 동생입니다. 제 동생. 예수님이 처녀 때 예수를 낳고요. 예수님 엄마가 마리아가 그 다음에 요셉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 같은 엄마요. 응? 그런데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 이름은 없어도 예수님 제 동생의 남자도 여자도 있다 이 말이오. 네.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 가정에 누나도 여동생도 남동생도 아는데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보통 사람 아니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예수는 배척한지라. 족벌 보니까 촌님의 조건데 목수집이 조건데 예수가 하는 일이 신상찮다. 이상하다. 안 믿어진다 이 말이요. 그게 뭐 들리긴 들렸다. 성신이냐 귀신이냐 그 말이요. 뭐 들렸어요? 성신이지.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사람들이 참 미워하고 막 욕을 하고 쫓아내거든. 그렇게 예수님이 핵선을 말씀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선지 대표다. 근데 선지는 고향 밖에서는 칭찬받는다. 고향에서는 미움받는다 그 말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향이지요. 그 옆에 미워하거든요. 고맙게 이거. 그 슬그머니 빵도 한 사람이 줬고 미워하거든. 앞으로 더 많이 미워해달라고. 왕권 받는 비밀도 모르네 그래요. 왕권 공짜가 어딨어요? 빵도 좀 사주고 욕하면 고맙다 해야 되지. 예? 웃는 사람 알아들었어. 근데 안 웃는 사람 아직 못 알아들었어. 여러분 미워하면요 가서 머리 뜯고 박살 내야 되지. 그건 옛날 사람이야.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졌어. 자꾸 미워하면요 인사도 공손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뭐, 더비 해달라고. 그게 우리가 갈 길인데, 그런 마음 없어요. 나도 잘 없어, 어떨 때 있고. 예? 나도 실수가 많다니까요. 자꾸 위하면요. 두고 봐, 이제. 저한테 내가 박살난다. 그 마음밖에 안 나와, 어떨 때는. 그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고향에서는 절대로 환영 못 받아. 나도 고향에서 환영 못 받았어요. 지금도 나보고 아재 아재 그러 목사로서 안 해요. 그 목사가 그렇게 하기가 목이 정말 아픈가 봐. 아, 목사인데 목사 소리 안 하니까 이상하잖아. 응? 내가 목사요, 집사요. 여러분 볼때 목사 안수 받았어 내가. 응? 난 집사 되기 소원이나 평생 집사하면. 못 해봤거든. 응? 젊을 때는 주제하고 선생 부장 됐지. 집사 못 되고 결혼해 부재를 가지고 대부분 전수사 됐지. 이게 가는 계급이 말이야. 계급 계통이. 응?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바로 와서 선지자야. 그런데 집에서 집구석에서 환영을 안 하는 거야. 이래가 친척들이. 야, 예수가 좀 이상하게 뭐 들리긴 들린 것 같지. 귀신이 잘 쫓아낸다 캐. 그 귀신의 왕 발심을 입혔다 캐. 숱한 욕 먹었어요. 우리 때문에. 응? 자, 58절에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고향 사람이 문제야. 우리 세일교단 예초시대 5천 명 교인들이 문제야. 최대강 하면요 그 사람은 이상한 세일을 한다. 당연하지 이상한 세일이지. 너하고는 다르다 이거야. 너는 예표잖아. 그래죠. 안전에 죽을 때 살았대. 지금 전화해보라니까. 살았대? 그 다시 전화해서.
지금 무한가 물어봐. 거기서 고척동에서 500명 모아놓고 지금도 합숙하느냐? 그 밥값은 누가 내느냐 이게?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전도만 뒤에 주님 재림한테 올라가려고 그 날짜도 모르고 기다려. 무태워 놓고. 그게 윌리엄 밀레같이 1800년 때 미국에 안식교에서 일하이 남았거든요. 주님 재림한다. 다니엘 8장 1절 3절에 딱 꼽아가지고 안 왔어요. 예전 그렇게 안 오셔요. 계시록 작은 책 먹고 꿀같이 먹고 지금 마치 사람 속을 차려 속아차야 되거든. 근데 괴짜도 보는 사람들은 주님 재림 어떻게 만나? 여러분 안 되는 거 하느님 알아요? 계시록 7장에 다른 천사 인을 치는데 그 인이 누군데? 수르바벨인데 수르바벨 반대하고 어떻게 주님 올라가다 뚝 떨어지면 장사를 난다구만. 한 100m 가다 떨어지면 이 몸이 어떻게 돼? 가루가 돼버리지. 말하자면 그렇다고 말이요. 그 여러분 올라갈 거요? 그럼 수르바벨 깍 차야 돼, 사상이. 수르바벨 역사가. 말씀이 다 먹어야 돼.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요. 이것들은 구제불능인데 뭐 시켜도 말도 안 듣지. 그게 좋은, 아니 쉬운 구원 방법인 것이. 야, 저 구의사자단 가서 예언을 들어. 집구석에 가면 읽어.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갈게. 그게 법이요. 자, 따라서 읽고 듣고 할수 있는 사람. 나할수 있다. 지금 하고 있다. 그손한 사람 안 한다, 이야? 그거 그냥 말아. 왕권 빠지면 주술렸고 왕권은 빠지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야 되지. 얼마 쉽게 시켜서. 야, 예언을 읽을 때 펄펄 뛰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앉아 읽어라. 또, 가서 앉아서 아주 꼭 의자 앉아서 다 등을 빼고 잘 들어라. 너무 편해가지고 좋은다, 또. 듣지도 않고. 그 말이 안 되지요. 구원이 소망이요? 하늘로 가는 게 소망이요? 그래서 계시록 13절에 이 책의 예언을 읽고 들으라. 너가 지키겠어? 밴댕이 속이. 그게 내가 도장을 찍어서 고쳐서 내가 간다. 그 초막절로. 그건 받았지요? 변화성도지요? 대답을 시원찮아. 확실히 변화성도지요? 그안 될까 해서 소리 내지는 봐.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겠지. 응? 그 우리 형님이 예레미야가 가는 길이 울며 갔거든요. 여러분도 혼자 울때 있어요? 속에서 눈물이 고고 이렇게 울어봤냐고요? 그렇게 안 웃는 예레미야 동생이 아니야. 남모르게 눈물이 나야 돼. 막 짓밟혀야 돼. 누명을 써야 돼. 예? 막 강고해야 돼. 그래서 마귀가 덤벼드는 거요. 그래서 원죄를 벗기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변화시 만들어 드리간다는 거예요. 자, 그 본문에 가서요. 10절에요. 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이게 큰 전쟁이에요, 지금요. 사상, 말씀 전쟁.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이제 법정에 돼, 법정에 가서. 고소해, 나도 고소할 테니까. 이게 싸움이에요, 지금요.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응? 친한 벗이야. 우리 전에는 같이 다니고 밥도 먹고 뭐 같이 전도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원수가 됐거든. 사라질까요? 시편 찾아봐. 시편 55편이에요. 시편 55편. 다윗이가 지금 장가를 잘못 가서요. 제가 집에 가서 지금 마누라 데려왔는데 장인이요 칼을 들고 따라와요. 죽이려고. 그래. 다 읽지 못해 시간이 없으니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비둘기가 부러워. 비둘기가. 자, 3절 봅시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경고라. 저희가 제약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항공함이 나를 덮어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참 답답한 심정이다. 눈에 보이는 원수, 안 보이는 원수만 공격하니까 차라리 비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지요. 내 사무실 창문에요. 비둘기가 두 마리 딱 와서 나 보고, 여보, 나좀 봐. 아침마다 봐, 아침마다. 근데 재밌었어요. 싸내기 주시니까요. 계속 문안에 사와요, 아침에. 아니, 주무세요. 안녕, 안녕, 아니, 아니. 그나도 그래. 지도 이렇게 지금도 와요. 그 머리가 떨려서 안 되니까 그래도 와요. 참 인정 많은 비둘기 있어요. 다윗이가 뭐가 답답해서 비둘기가 부러워. 왜? 비둘기는 원수가 없잖아. 다윗은 처갓집이 원수냐. 그래서 그 뒤에 10절 봅시다.
저희가 주야로 성벽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지하가 잔해가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계사가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했어요. 예? 원수가 되면 되는데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나를 죽인다는 거요. 예? 장인이고요. 장인 있는 삼손도 장인 있다. 장인 없어요? 돌아가셨어? 그렇지, 연세가 많이 돌아가시겠다. 얘는 남이 아니고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대. 군인을 몇 명 보냈어요? 3,000명 잡아 오라는 거요. 그 따위에서 마음이 편하게 해서 아파요. 그 이상하다. 장인이 나를, 사위도 자식인데 왜 죽일까? 뭐 들어갔죠? 뭐 들어갔어? 용이 들어갔어. 용이. 그래서 압박과 계사가 거리에 떠나지 않더다.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라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일가 친척인데, 장인도 부모요. 맞죠? 그래서 그가 곧 너였다.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고? 장인이다, 이거 장인.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20년, 30년 동방이상 때요, 많은 사람 만나고 같이 다니면서 밥도 사 먹고, 응? 저기 신림동 가면은 그 무슨 소고기집이지? 아는 사람 그 가봤다는 몇번또 이제 먹었네. 다시 먹었어? 한번 해봐. 누구야? 안 들려? 그 자주 갔어요, 갈비 먹으러. 그런데 지금은 그 원수가 돼가지고 그래 됐어. 가까운 친구인데 그렇게 변해서 아이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우리도 그래 됐어요. 예수도 그래 됐어요. 응? 그 한번 또 나중에 이름 좀 가봐야 되겠네. 그 무슨 가? 그래, 강강술래. 거기 자주 다녔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가요. 왜안 가요? 이제는 길이 갈렸어.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제 가면 갈릴 거예요, 나하고? 안 갈려? 두고 봐. 안 갈래도 할머니 가더라고. 그래서 3,000년 전에 다윗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갔다고요. 그 우리는 동생인데 가야 되지 안 가야 돼? 가야 되지.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오늘도 다녔어. 오늘도 바다 가서 다녔다 이렇게. 그런데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원수가 집 바깥이 아니고 집 안에 있다니까요. 그 참기 힘들어. 예? 그런데 결론이 나왔어요. 15절, 사망이 호련이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고사다. 여러분, 다윗을 대적하면 어디 가요? 산채로 음부에. 그 사울왕이 자살해 죽고 간 거요. 산채로 음부에 갔다고. 예? 가라지다 여섯 팔아먹었지요? 그 자살하고 천국 갔을까? 지옥 갔지.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악독이라 해서 뱀의 독이 뱀에게 잡혀서 처음에는 재미있게 다녔는데, 응? 목사님하고 다녔다고 처음에는. 근데 목사실 안 나와야 되는 그 뭐야, 아저씨야? 원수가 됐어, 원수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의 호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예? 많아. 다윗의 대적이 많아요. 다윗의 군대는 400명, 600명 얼마 안 돼요. 전부 사울의 편이요.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편안하게 하셨도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입이요, 마귀가 들어서요, 거짓말을 아주 재밌게 해요. 20절 보세요.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따라합시다.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겉과 속이 달라. 입으로는 아이고 아이고 목사님 하는데 속에는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 찔러버려야 되지. 그게 왕권 받는 길이요. 당해봤어요? 배반 당해봤어요? 몇시 받아봤냐고?
재미롭게 한 집에 다녀서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찌르는 거요. 안 나가면 몰라요, 이 사실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겨서, 야야, 네 짐을 내게 맡겨, 내가 대신 해줄게. 그래서 21절에 따라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죠. 그 네 지고 고민할 거 없어. 내가 다 맡아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요. 땅을 짓고 헤엄치면은 물에 빠져 죽을 염려 없어. 그렇죠? 왜? 물이 약하기 때문에. 어린애들 물속에 장난칠 때 땅에 손대고 물장구 치지요. 그래 빠져 죽을 때? 그 말이요. 하나님이 만든 전쟁은 왕건 많은 전쟁인데 겉으로는 사람 꼴이 아니야. 마치 밟혀 무시당해 버림당해 잠시 버려서 근데 뒤집어지면요 원수를 죽이니 고난받은 사람이 새 땅의 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왕권을요 감춰놓고 하나님이 기릅니다. 그 왕이 막 14사시가 다 있어요. 어린이 주소도 없고요. 해체모의가 모이지만은 지금 각자 연단 받고 있어. 가정에서 그 가정 식구들이 왕을 만들겠는 거요. 마누라가 왕을 만들겠어. 예? 그래서 집에 가거든. 남자들은 입을 지켜. 성경만 대답하고 그 외에는 대답하지 마. 응? 마누라가 뭐 당신 내가 아프니까 오늘 밥좀 해. 그래요. 물좀 갖다 줘. 시끄러워. 하지 마. 멀쩡하면서도 깨빙거리거든. 여자가 깨를 잘 부려요. 그래서 네가 식당을 보고 우리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길이에요. 그 길대로 가면요 조금 욕도 먹지만요 마음은 편해. 주님 만나면 뭐 책망 받을 일 없지. 예수님 나 말씀도 따라왔어요. 입도 다물었고요. 그건 해그 해리죠. 그 입을 안 다물면요 책임져야 돼. 예? 그입 열다 죽는 게 좋아 다물고 사는 게 좋아. 예? 남반은 잘 못하네. 마누라가 없는가 봐. 마누라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 또 여집사가 또 나보고 욕해. 설교도 더럽게 한다고. 성경대로 읽어줬어요. 어? 성경대로. 그럼 본문에 가서요. 자, 10절 다시 봐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루 물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따 뱀의 새끼, 뱀의 세력이 강하네. 예? 하여튼 예레미야 잡아먹고 우리가 여러 사람 통치하자 이 말이요. 그건 하나님이 안 된다 이게요. 배속에서 종을 보냈는데 하나님 포기할 것 같아요? 우리 예레미야서가 새 시대가는 길이라니까요.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사상 이겼어요. 내가 비록 약해도 하나님 내 편이니 내 원수는 소막질에 다 날아간다. 응?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하므로 여러분 뱀의 지혜는 죽이는 지혜요. 예수님의 지혜는 생명의 지혜요. 예수님이 태어났죠. 12살 때 성전에 갔어요. 따라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2장 몇 절이요? 51절? 2절이요? 10편이지? 누가복음이야? 생각나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나? 아니 신인됨을 자라나니까 신도 자라나? 성령 역사는 중생 받고 되는 게 아니고 중생 장성 성결 역사 네 가지로. 그러니까 마귀가 필요해. 야 저거 자꾸 좋으니까 찔러버려. 그래서 마시아 종은 마귀가 달라붙을 때 사탄아 물러가. 내가 왜 물러가? 그래 안 물러갑니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만 물러가는 겁니다. 그 성경 모르면 못 이겨요. 성경은 마귀 잡는 칼이야 칼. 그 성경을 알아야 돼.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요? 예수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몇장몇 절? 14장 6절. 맞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몇장몇 절? 15장 몇 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어. 내가 가서 너 있을 곳 예배하면 데리러 올게. 몇장몇 절? 또 이제 먹었다. 14장 1절. 뭐 14장이야? 요한복음. 그렇게 예레미야가 가면서 우리 길을 닦아놓은 거야. 그럼 다 아니까 알았다.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시요 만군의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이기 원어로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예수님 임마누엘이요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순이 남았으니까 순을 책임지고 아수로 오면 뭐 날개를 덮어준대요 임마누엘 날개를 그게 역사요 근데 이름이 순이 이름이 마엘을 하사마스야 응? 근데 이렇게 책쓴 사람은 내가 다시 봤더니 마을 사서 썼는데 이게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았어. 아마 자기가 더 자기인 줄 알아. 착각하고. 예? 이책쓴 사람이 이사 팔자기 이사 두째 아들이 이름이 마을 사서 썼는데 이게 누구라고 해야 될까 아니요? 난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학교에서 2장에 나온 사람이다. 수르바벨이다. 또 구약에 고레스까지 쓴다. 이름은 여덟 글자다. 아빠 하기 전에 유다봉수를 잡아갔다. 그럼 김정은이 시진핑이는 75년도 잡혀간 거요. 누구한테 썰어내? 그거 이사 7장 8장이요. 응? 36장 7장에. 그 아수르 갔다 내려왔다? 히스기야하고 이사 기도했다? 그래서 초막절에 아침에 송장 됐더라. 몇 명이? 18명이. 18, 50명이야. 자,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아니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다.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여러분, 예수 믿죠? 의인이죠? 악인 아니요. 예수만 믿으면 법적인 의인이야. 그다음에 자라나질 들이 새끼 의인이지. 의인은 의인인데 새끼다. 어? 그럼 새끼도 크면 큰놈 되죠? 큰 놈은 새끼가 커서 큰놈 된 거요. 물어보세요. 시어머니가 누구요? 며느리가 컸어. 그 시험이 됐어. 그래서 며느리가 구박을 받았거든. 누가 보자. 나도 시험을 되면은 내 머리를 그냥, 내 머리, 며느리를 그냥 안는다고. 그래서 뒤돌려서 막 구박하는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 구박 많이 받은 며느리가 시험을 되면요. 그 며느리 죽을 지경이야, 지금. 그, 안 되지요, 그러면. 자기가 당해봤으면은,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죠? 그런데 인간이 피해겠어. 원수 갔는데, 원수. 보복해, 보복. 하나님이 의인을 시험한다 했어요. 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한번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저울로 달아보는 게 있어요? 사무엘상, 예? 하나가 말했어. 자,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여러분도 기도가 사정이요.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어요. 기도하거든? 그럼 성경이 답이 와. 예? 여러분 질문의 답은 성경이요. 성경이 답이라니까요. 하나님 보고 묻지 말고 하나님이 답을 먼저 써놔서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대충대충 보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자세히 보라 자세히 보라 또 자세히 들으라 어디서 들으냐? 부산서 들으냐? 서울서 들으냐? 성전에서 들어 네가 1장 2절에 성전에서 들어 여기가 성전이죠? 자,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보수 원수 갚아줘 하나님 원수를 쓰거든요 다 잡아다 산채를 불면서 던져 666을 그 아마겟돈 전쟁이요 그런데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네?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찬송 안 하면 하나님의 실태 새내를 부르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다윗은 가난해요 사울은 부자요 근데 귀신 들려니까요 인정살이가서 사위도 죽인다는 거예요 참 사울왕이 간사해요. 딸이 두 년인데, 딸이 두 년이라. 큰 딸을 졸략했는데, 신경질을 안 주고, 메랍을. 둘째 딸을 줬어요, 미갈을. 왜 줬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얼굴을 놓는 거예요. 그 미갈아, 내가 군대를 보낼 때, 이 남편 잘 때에 심상표로 내보내다니? 그 아이 줬어요. 그러면, 미갈이 시집 오니까, 아버지보다 신랑이 더 좋아, 살아보니까. 그 나에서 사랑해서 비밀을 알려줬어. 여보, 오늘 밤에 우리 장인이, 당신 장인이 당신 잡으러 온대. 그래, 도망가. 그리고 마네킹을 침대에 놓고 염소 털을 터보니까 사람 같아. 머리털 같은 게. 그 혼이부터 보놨거든. 그래, 네가 웃어, 속으로. 자기 아버지 군대를 보고. 이것도 뭐든 모르고도 자는 놈을 신상금 메고 나갔다. 가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우상이야. 마네킹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딸한테 말했어. 이 미친년아! 네가 누구 편이냐? 응? 그게 아버지나 시집 와서 출가 외인이에요. 우리 신랑 참 똑똑하고 재밌는 분이요. 왜 죽일래 갑니까? 어떤 배 드는 거예요? 예?
그래도 다윗이 누군지 모르는 미가는 저주받았어요. 어깨 밀때 박수치고 노래 불러야 되는데 다윗이 성신받고 하나님 찬송하는데 그게 못 알아서 가지고는 다윗을 보고 욕을 했어요. 당신이 왕이지? 그 백성 앞에서 주체가 없이 춤을 추는 거야. 내가 백사람을 쳤어? 하나님 앞에 쳤지? 너 끝장이야. 오늘부터 너 태를 닫았어. 자신 못 나. 말 한마디 잘못하고 태가 막혔어. 오늘 수륩 아벨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으면요. 하나님 태를 닫으면요. 전도해도 한 사람 아들 못 나. 알았어요? 자식이 복이요. 여러분 육신 자유 없어도 괜찮아. 영적 자식 낳아야 돼요. 예? 그게 왕권 받는 길이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레미야가 참 후회스러워 산다는 것이 인간을 볼때 생일이 저주스러워 생일이. 생일이 없다면 내가 이 고통 안 받을 건데. 예?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랑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머니 이상해 왜 나를 낳지? 왜 내가 욕을 먹지? 왜 내가 미움을 받아야 되지? 욥기 3장도 여기도 그랬거든. 아 원수가 와서 짐승이한테 다 뺏어갔어. 또 집이 무너졌는데 아들 딸 10명이 찢겨 죽었어. 응? 그 몸부터 병이 들어서 가려워서 잠도 못 자. 그래 제떡이 약이 없어요. 제떡이 재를 뿌려. 몸에 물이 줄줄 아니까. 그 가려우니까 또 손톱 다 빠졌는데 귀화장구 긁어. 자 신세가 따분하다. 그 욥이 내가 왜 태어났던고? 아이고. 욥만 그런 게 아니야. 예레미야 우리도 똑같아. 때로는 왜 태어났지? 왜 욕먹지? 그 말이야. 왜? 몰라서. 약해서. 인격이 없어서. 자, 16절.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해파하시고 후회치 않으신 성악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생각머리 좋다. 그 엄마가 그만 예레미야 뱃속에 넣고 평생 같이 살란 말이야. 캉가루 새끼야? 캉가루 새끼도 그러면 나오는데. 응?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 했을까? 나의 삶이 참 불쌍한 삶이다. 그 말이야. 오늘 제가 여러분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발로 차야 돼. 도와줘야 돼. 애가 울 때는 어떻게 하면 달리죠? 애가 자꾸 울어. 응? 과자 사줄게. 떡 사줄게. 뭐 사줄게. 울어. 그 달래는 약이 있어요. 안아주면 괜찮아. 그게로 스킨십이라.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안아주러 왔어. 더러운 죄인을 안고 같이 살자. 요즘 내 죄인이요. 괜찮아. 내 죄인을 살으러 왔어.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9장 13절인데 무슨 복음이요? 명태복음이야? 마태복음이야. 9장 몇 절? 13절. 나는 죄인을 보러 왔더라. 그 위에 유대인이 눈에 걸려. 뭐 죄인? 죄인을 죽이는 게 유대인인데 예수란 사람이 죄인을 친구 삼아 구원했다. 그렇게 배척당한 거예요. 우리는 세일을 구하잖아요. 마지막 일인데 그 사탄은 우리 배척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형님이 가면서 동생들아 너도 살아봐라. 세일이 저주스럽다. 얼마나 고난이면 그걸 갖다 고난의 풀무에 택했다. 예? 몇 명을 14만 4천 명을. 참 해도 너무했다. 엄마 뱃속에 살지 왜 나갔냐 그 말이죠. 그 엄마 보고 뭐라 하는 거야. 엄마는 어떻게 살아? 1년만 배에 담아도 힘드는데 어떻게 평생 애를 뱃속에 넣고 살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예? 이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불쌍해요. 욕은 다 먹어야 되지요. 마귀한테 공격받아 얼굴이 상해야 되지요. 응? 더러워져야 되지요. 욕도 막 많이 먹어야 되지요. 고소도 당해야 되지요. 강고를 해야 되지요. 여러분, 당해봤어요? 난 당해봤어요. 지금도 당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못 가요. 자, 파수꾼은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 고의요. 약해서 넘어졌어. 아담이 넘어졌지요? 그건 복된 넘어짐 거요. 아담이 넘어졌기에 예수가 오는 거요. 길이 터졌어요. 아담이 안 넘어지면 예수가 못 와요. 죄가 몇 가지입니까? 크게 나누면? 이게 뭐요? 둘이야. 무슨 죄, 무슨 죄? 용서 받을 죄? 못 받을 죄. 아담은 무슨 죄 졌어요? 용서 받을 죄. 가인은 무슨 죄 졌어요? 용서 못 받을 죄. 여러분 무슨 죄 졌어요? 용서 받을 죄. 잘났다. 뭐 용서 받을
그 뭐냐면요, 성경을 난 부인 안 했다. 성경은 진리인데 성경을 난 믿는다. 그래도 약해 넘어졌다. 그 용서 받을 때는 야곱의 집이고 그 외에는 에서의 집이요. 찾아봐요. 요한일서 5장 죄에 대해서. 예? 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가 사랑의 사도가 편지 있었어요. 16절. 예수가 어떤 분이냐? 7절, 8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은 성령과 물과 피라. 물과 피. 물은 여호와의 말씀. 피는 예수의 몸이 피로 임했고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걱정 말고 구하라. 내가 죄를 맡았다고 말이요. 그 여러분 무슨 죄냐고 골라지십니까? 용서 받을 때만 골라죠. 그 마음 놓고 조리문다 이게요. 용서 받을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용서 못 받아. 가룟 유단 안 돼요. 왜? 예수를 진리를 팔아먹었어. 성령 해방죄요. 여러분은 죄를 짓지만은 용서 받을 때만 짓으세요. 올라가면서 두들보고 야, 너 용서해야 해.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야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성령 해방죄는 끝장이야. 하나님이 버리면요, 성령 해방해야 돼. 하나님 안 버리면 성령을 해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든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살려내. 신방해, 신방. 응? 그 다음에 구하라 그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응? 죄는 지었는데 살려내겠대. 누가? 성령님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나, 예? 사망에 가는 죄가 있어요.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안 된다. 그게 마태 12장에 30절에 나와 함께 안 하면 나를 대적한 사람이요. 따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니라. 인자를 거역해도 사함 받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면은 일 없어. 회개했단 말이오. 그게 버림만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고 택한 사람은 아무리 약해도 성령을 거역잖아요. 예수를 욕해도 회개해요. 자,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럼 죄는 뭐요? 불의요. 불법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렇죠? 그 죄를 지어도요. 택한 사람은 성령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근데 버림 봐서 성령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18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무슨 죄? 용서 못 받을 죄는 안 지어. 용서 받을 죄만 짓지.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예수지요.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예수 믿고 성신 받으면요. 예수님 안 뺏겨. 마귀가 막 때려지어 와도 성신이 강하기 때문에 지켜. 그래서 순교해도 목이 떨려도 아멘이야. 성령 역사요.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둘로 나눠져요. 오늘 70억이 사는데 한쪽은 하나님 편에 속했고 하나님 반대편에 속했던 거예요. 그 뭐요? 육자백에는 하나님 반대, 붉은 용, 붉은 짐승, 그리스인지 이방 종교는 다 마귀 편에 속했어요. 그 하나님 편은 너무 적어요. 14만 4천 명. 어디 있는지 알아야 찾아가지. 무슨 구에 사는지 무슨 동에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 받아먹고 변하더라. 그러면 이거 택한 사람은 이걸 받아먹고. 요즘에 이렇게 전화가 자주 와요. 그 최대강 목사요? 그 계시록 읽어봤는데 참 좋게 했던데 잘 썼던데요? 그러면 아랫게 저 안산에서 왔는데 내가 그 가면 이책좀몇권줄수 있어요? 그걸 물어봐. 잘 됐네. 오세요. 무겁게 줄 테니까. 어깨가 무겁게 줄 테니 오라 했거든. 그거 아예 안 오네. 바쁜가 봐. 어떤 사람은 이거 받아먹, 이거는요. 그거 책이라고 썼어요? 이래. 그 책한 거 뭐야? 조기 좀 아니야? 여러 사람이 살고 있어. 섞여 살아. 그 2000년 전 바울 사도도, 아니 사도 요한도 죄에 대해서 성령이 안 있어.
이거는 용서 못 받는다. 이거 용서 받는다. 그걸 여러분은 꼭 용서 받을 점만 지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이지. 얘는 죄 안 지고 못 살아요. 왜? 죄 덩어리인데 뭐. 아버지 죄이면 아들은 뭐예요? 의인이요? 죄인이야. 같은 족보야. 그래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삼위일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도 하나님을 잊지? 나와 하나님 하나야? 근데 저쪽 가서는 아버지 나보다 높아? 그 분별이 잘한데 여기서는 갖다 켜놓고 저쪽 가서는 아버지가 더 높아도 될게. 그 알아듣는 사람이 그 키꾼형이야. 알았어요? 예수님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이 귀가 열린단 말이야. 그 비밀이 많아요. 몰락적이에요. 그 유태인이 똑똑한데 예수를 마다모르게 허술하거든. 뭐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너희가 부르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래. 이 영 종삼을 수가 없어. 응? 그래서 판단 내리기를 저거는 이단이다. 귀신들도 미쳤다 했단 말이요. 그 판단 잘하게 못한 거요.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수르바벨 구회사가 인정 안 된다. 앞으로 안 물어볼게요. 이제 수르바벨 인정 손에 안 들어. 문 앞에서 안 들어. 어? 이거 안 든 사람 아침 있지? 수르바벨이 마시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냐 물어보니까 손 안 들어. 그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왜 왔어요? 구경 왔어? 뭐 놀러 온 거예요 지금? 설교 심판하러 왔어? 오늘 몇 점 했는데 몇 점 맞았어? 오늘 설교는 몇 점 맞았다? 그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는 영생이시다. 따라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뭐에서 멀리해? 우상에서. 우리 몸도 이 세상이 다 우상단지요. 거기서 나오는 길이 하루다 나약하면 살려주겠대. 얘는 몸이 뭐 대단한 줄 압니까? 70단 병들어 죽어요. 그 니네 80은 왜 안 죽었느냐? 나는 사명 때문에 살아있어. 내가 왜 살았다고요? 그래서 사명하다 보니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망신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창피스럽고 그런 일을 당한 거요. 예? 그 나만 그랬나? 다 그래.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여러분 남자가 말이요. 장가 한 번 두 분이지 천 번이 뭡니까? 예? 천 번이 뭐요? 그래도 솔로몬 회개 안 했어요. 어? 하나님이 회개 못 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가신 거요. 몇 년? 430년. 그래도 하나님 기름 부은 다윗을 봐서 이거 버리면 안 되지 내 새끼인데. 그래서 수르바벨을 덮어버렸어. 여러분 애들 똥싸면 어떻게 돼? 덮어버려야 돼. 냄새나 덮어야 돼. 예?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 지은 거 하나님 자랑하네요. 예수가 덮어버렸어. 대신 죽었어. 또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주만 따라가면 돼. 그 이럴 때는 성가를 30장 불러야 돼. 30장.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방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살아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해만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양하고 아름다운 제도성을 받으리. 아멘. 자, 기도드립시다. 우리 목자장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철부지한 야곱들이 죄만 짓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속죄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이루시되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또 이기심으로
주님 나라가 되었나이다. 이제 나팔 일곱 개다 불면은 이 세상 나라 주님 나라 되고 주님에서 목숨 바쳐 순교자들 또 예언을 읽고 들은 사람들 데려갔다가 주님과 같이 살게 되겠나이다. 땅에 죽어먹고 젖어놓은 천년을 살고 그 영광 나라를 무궁세계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었나이다. 이제 갈 길은 세상이 없고 선지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될 예언서 북방한란 동방역사 세일창조 동방토술이 이 길밖에 없사오니 이 길을 꿀같이 받아먹고 가시밭을 가면서도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하여 마치 독수리가 가시집에 새끼를 기르듯이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 가시집에 수륩바벨을 기르고 단체를 길러서 친구 맞추고 만나자고 약속하셨나이다.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먹고 배부르다고 자랑하느냐? 이 말씀 받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양식은 예수만 양식이고 그 외에는 양식이 아닌데도 속아서 살고 있나이다. 이제는 더 속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굶어 죽더라도 예수의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쳐진 성금에 복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부어서 이 세상 아닌 저 안식에 가서 영광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